제가 지난 시간에 네. 약국 꿀템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눈 밑에다가 집중적으로 바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동안성형의 대가시죠. 항상 이렇게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네. 말씀해 주시는 젊어지는 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박이 성형외과 반재상 원장입니다. 아니, 오늘은 이 세월에 직격탄 맞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모양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제일 큰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얼굴에 그 구조가 뭡니까? 눈, 코, 입 중에. 눈인가 보죠. 예. 오늘 그래서 주제가 눈이잖아요. 예. 코가 네. 변합니까? 코는 안 변합니다. 네. 나이가 들면 눈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입이 변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눈과 입만 관리하면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눈에 나타나는 변화가 크게 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위, 옆, 아래죠. 간단하게. 네네. 근데 눈은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마가 내려오면 그죠. 눈이 처져 보이게 되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딱 보면서 눈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막 덮이고 무거워 보이면은 굉장히 슬픔을 느낍니다. 나도 네.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네. 답답하다. 뭐 그런 인상을 받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눈가주름. 네. 그죠. 웃을 때마다 이렇게 짜글짜글한 그 눈가주름들. 그리고 마지막은 눈 밑에 퀭한 부분. 그러니까 뭐 다크서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눈 밑에 이렇게 볼록하니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푹 들어간 거. 네, 네, 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얼굴이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지죠. 그래서 눈 밑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기는 피곤하지도 않은데 피곤해 보인다고 피곤해 하는 보인다.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눈과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중력에 의해서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만요. 네. 최소한 피부 문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젊었을 때 좋은 습관을 통해서 좀 늦출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보통 40대가 되면 피부의 피지성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보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네. 그 약국 꿀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눈 밑에다가 집중적으로 바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30대 후반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리즈빈엑스 크림, 네, 딥판테놀 연고,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를 네. 잘 활용해서 네. 아이크림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판테놀 같은 경우는 보습력이 뛰어나고 네. 그 다음에 리즈맥스 크림 같은 경우는 PDRN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쵸. 재생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는 잘 그 말하자면 섞어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즈메넥스를 좁쌀 만한 양에다가 디판테놀을 쌀알 만큼 덜어서 그렇게 혼합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또 두 번째 눈과 노화 예방법 다른 것도 궁금합니다. 눈 밑에라면은 네네. 동안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눈 밑에는 네, 항상 말씀하시는 중안부 예. 운동. 네, 왜냐하면 네. 눈 밑에의 결국은 이 근육이 어느 정도는 발달을 해줘야 눈 밑에 지방이 나오는 것도 좀 눌러줄 수 있고요. 네네. 또 그 다음에 이게 처지면서 볼륨이 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눈밑 근육을 어느 정도 발달시키면 네네. 상대적으로 이 눈밑이 볼륨이 꺼지는 것도 조금 막아줄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눈 밑에 있는 근육이 처지는 거, 그 다음에 눈밑 지방 여기 이 가운데 앞볼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이 처지는 것도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안 PT는 눈 밑의 노화를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성형외과에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네네네. 눈의 문제 때문에 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시술해주고 수술해주시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부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하나는 레이저, 그러니까 네. 외부에서 자극을 가해서 네. 재생을 유도하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피부에 좋은 성분을 주사해서 네. 하는 거니까 네.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아이 써마지나 또는 아이 울세라 뭐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러한 레이저 치료를 해서 피부를 갖다가는 좀 젊게 만들어서 네. 눈 밑에 노화를 좀 억제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눈 밑에다가 여러 가지 부스터들
주사를 주사해서 머리 예를 좀 리줄란이나 그다음에 주베룩이나 이런 걸 주사하고요. 또 눈밑이 너무 꺼져 보이는 분들은 필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눈밑이 너무 꺼져 보이고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뭐 히알루론산 필러라든가 그다음에 아테콜 필러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눈밑이 블룩 나왔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튀어나온 거. 이런 것도 어떤 시술을 하나? 아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눈밑이 실제로 지방이 많아서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도 네. 그러니까 피부 처짐은 별로 없는데 젊은 나이에 굉장히 눈밑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 눈 안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막이라고 그러죠. 여기 속으로 네네. 해서 결막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지방을 일부는 없애기도 하고 일부는 또 재배치를 하기도 하고 겉으로 전혀 말하자면 흉터가 없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결막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눈썹 가장 가까운 부분 피부 절개를 통해서 하느냐 그 차이는 뭐냐면 결국 피부 늘어짐입니다. 그러니까 결막을 통해서 하면은 만약에 블록한 사람을 지방을 없앤다든지 해서 볼륨을 줄였습니다. 네. 그러면 피부 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더 살이 빠진 사람처럼 네. 피부가 자글자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피부 바깥을 절개를 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나 눈밑 지방 제거를 똑같이 하고 네. 피부 일부를 잘라주고 뭐 이런 수술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하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눈 밑에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눈 위쪽으로도 또 노화가 많이 오잖아요. 네네네. 눈 처짐, 네. 눈가주름. 네.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하는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제가 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눈이 처져 보일 때 네. 눈을 하지 말라는 게 제가 얘기입니다. 눈 처져 보일 때.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눈이 처져 보일 때 네. 문제는 이마 처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눈 처짐이 있을 때 눈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사실은 저는 한 10에서 20%라고 봅니다. 사실은 눈 처짐이 있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마가 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마가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이렇게 처지게 돼요. 네. 처지면 이마를 올리면 눈이 처짐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만 잘라내게 되면요. 오히려 이 콧잔등 주름이나 눈가 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목표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인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이거를 잘라내는 거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해서 아주 작은 절개를 해서 수술도 한 40분밖에 안 걸리고요. 다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감쪽 같은 내 조금 젊었을 때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전체를 그냥 끌어올리면서 네 그러면 정말 인상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네네. 역시 동안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반재성 원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동안 이야기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동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좀 알게 되었고요. 네네. 또 동안 얼굴을 지키고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안을 갖는다는 게 성형을 통해서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드려도요. 큰 병에 걸리면 확 늙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만약에 암이나 중병을 앓게 되면 동안이라는 거는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즘은 굉장히 100세 시대라서 길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대, 70대 얼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한 얼굴은 건강한 자기의 건강한 몸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동안 얼굴을 갖는 거는 행복한 60대를 보내고 70대를 보내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고 자기 얼굴을 아주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로 좀 귀한 정보를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